자, 미스터 허시입니다. 반가워요. 네. 내 이름은 미스터 허시. 수능 공부 부스터 허시. 내신 공부 부스터 허시. 지금은 허시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 허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허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반갑지 못하죠. 그렇죠? 아, 저 지금 눈이 지금 쌍꺼풀이 져가지고 아침에 촬영하는데 잠을 잘못 잤나 봐요. 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아, 눈이 부었어요. 지금 눈이 부으면 쌍꺼풀이 생겨요. 원래 쌍꺼풀이 없는 게 매력인데.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잘 계셨나요? 자, 오늘 6강에서는요, 1강부터 5강에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우리가 1강부터 5강, 선생님, 가뜩이나 쉽게 가르쳤는데 또 복습을 또 한다고요? 여러분,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7, 8, 9등급 때 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까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이제 모든 복습이 되는,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계속해서 복습이 되는,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모든 그전 강의가 생각이 나는 그런 강의로 제가 찾아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부터 5강 전체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1부터 5강 어떤 걸 배웠었냐?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조사, 세 번째 형용사, 두 번째 동사, 다섯 번째, 네 번째 동사, 다섯 번째 부사, 다섯 가지를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안 해도 스스로 이렇게 제가 스스로 해주는 그런 선생님 본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대박이죠. 그쵸? 꼭이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배울 거쭉 보겠습니다. 엄청 글이 많죠, 그렇죠? 제가 딱 노란색으로 체크하면서 진행할 거니까 노란색 체크만 잘 보시고 진행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물한잔 마시고요. Cheers. 자, 우리가 첫 번째 명사를 배웠던 시간에 뭘 했었냐면은 She's kind라는 문장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주어 자리 뒤에는 은는이라는 조사를 붙여 해석하고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두 가지 근거를 보고 주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은는이라는 조사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은는이라는 조사를 쓰면 어떤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은는이가 쓰고 이것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뭐라고 했죠? 제가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너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 는과 를이 있는 이유는 누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관계를 파악해 주기 위한 품사 맞습니까? 그걸 바로 조사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조사를 붙여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은는 왜? 주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은는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간다고 했죠. 명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뭐죠? 딱 떨어지는 말이죠. 딱 떨어지는 말이고 예시로서 컴퓨터, 마우스, 사랑. 사랑이란 건 보이진 않지만 딱 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혐오, 그리고 그녀라고 했기 때문에 그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나중에 대명사, 제가 지금 네 번째 얘기하는 건데요. 이 대명사라는 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직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명사로, 저희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 저기 she, 그녀죠, 그쵸? 명사가 들어간 거죠, 그쵸? 그녀가 들어갔고 이것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subject, 주어라고 했을 때, 주어 뒤에 은는을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친절하다라고 해석이 된다까지 가면 너무나 좋겠죠. 이런 문장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명사 조사를 배우고 보니까 좀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더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 품사를 다 가르친 다음에 주어를 가르칠 거예요. 주어를 배우면 좀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훨씬 더 쉬워지겠죠. 이제 아예 이해가 되겠죠.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시가 이 조사에서 끝났지만 우리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 동사, 부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합니다. 아까 명사 뭐가 있었죠? 컴퓨터, 마우스, 사랑, 혐오, 그녀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큰 컴퓨터, 컴퓨터 커요. 그러면 컴퓨터를 수식해 준 거예요? 안해준 거예요? 수식이라고 하는 건 꾸며주는 거예요. 자, 꾸며준 거죠. 자, 마우스, 작은 마우스.
그쵸? 꾸며주고 있죠. 그다음에 큰 사랑. 그쵸? 재산이 크죠, 그쵸?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큰 사랑, 이 사랑이라는 걸 꾸며줄 수 있죠. 정말 혐오, 너무 심각한 혐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큰 사람, 큰 사랑도 가능하고요. 사랑스러운 그녀, 바쁜 그대, 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큰과 사랑스러운과 바쁜은 품사가 뭡니까? 바로 형용사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동사,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움직임, 그쵸? 가다, 오다, 타 동사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다, 행동하는 거죠, 그쵸? 움직이는 거죠. 시청한다, 보고 있는 거, 눈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 그죠? 누군가를 뭔가 애정 있게 대한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 동사가 될수 있는 겁니다. 다 외우고 계신가요? 다 마음, 마지막 마음이 아니라, 그쵸? 부사, 부사인데요. 우리 부사, 부사는 이제 역할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 뭐가 있죠? 왜 이렇게 제가 가릴게요. 자, 이것도 귀엽나요? 죄송합니다. 네. 네 가지 뭐가 있었죠? 동사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고,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를 수식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했죠. 그렇죠? 부사.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신속히, 신속하게, 뭐뭐히 하게 개라고 해석된다고 어제 배웠어요. 어제. 어제 배웠습니다. 어제. 뱀. 예.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명사, 뭐뭐 딱 떨어지는 것, 뭐 컴퓨터, 사람, 그녀,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 은는 이가 을을에게 하다고 하도록, 그렇죠? 세 번째 형용사, 사랑스러운 큰 작은 그리고 심각한 이런 거죠, 그렇죠? 니은으로 끝나거나 의로 끝나는 거, 그녀의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그다음 뭐죠? 그다음 뭐 동사 있었죠, 그렇죠? 동사 뭐뭐 하다, 이다, 다. 공부한다, 걷다, 뛰다, 오다, 가다, 다 동사입니다. 마지막 부사. 부사는 네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부사, 다른 부사 수식, 형용사 수식, 동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신속히, 빠르게, 신속히, 신속하게 해가지고 하게, 히, 뭐 이렇게 뭐뭐 뭐죠, 그죠? 뭐뭐 개,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 가지 정리되셨나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다섯 가지 모두 다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시를 제가 줄 겁니다. 이 예시에서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부사를 체크하고, 명사를 체크하고, 동사를 체크하고, 형용사 체크하고 해야 됩니다. 조사까지 체크해야 됩니다. 조사는 없죠, 그죠? 영어니까. 자,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어떤 체크 표시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제가 시간 드릴 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는, 자, 명사는 동그라미. 그리고 형용사는 세모. 그리고 동사는 네모. 그리고 가로는 부사죠. 근데 형용사 부사는 화살표로 무엇을 꾸며주는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이 다섯 개의 문장 쭉 써보시고, 만약에 예문을 안 썼다 하면은 멈춰놓고 예문을 공책에 쭉 써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준비 시작! 뱀! 1분 잴게요, 제가. 강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20초 지났습니다. 쌍꺼풀진 눈이 언제 풀릴까요? 쌍꺼풀진 눈이 언제 풀릴까요? 수능 공부 부스터 허쉬, 내신 공부 부스터 허쉬. 지금은 허쉬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 허쉬. 뱀. 50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 방해해야지. 1분 주고. 아, 선생님, 왜 이렇게 방해하세요? 막. 아, 나 심심하잖아. 1분 동안 뭐 하라고. 뱀. 예, 뱀. 자, 1분 지났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해볼 테니까요. 아, 틀려도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공부하시면 돼요. 제거 1편부터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느낌 있게. 자, 첫 번째, 제가 이 소유격,
소유격은 제가 소유격 표현은 형용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모를 치고 제가 따로 정리 또 정리해 드릴게요. 소유격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취급. 이렇게만 써도 취급한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호흡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오로지란 뜻으로 올리가 이제 유일한이라는 이제 형용사도 있지만 여기서 부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직 너다라고 이제 너를 꾸며주면은 이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한이라고 해도 되긴 돼요. 하지만 오로지란 말로 내가 꾸며주고 싶다, 부사로서 명사 아닌 다른 걸 꾸며주고 싶다. 근데 해석으로는 잘안 나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유는 아까 대명사이기도 하면서 명사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명사고요. 근데 보세요. B동사가 나왔을 때 B동사 보호가 합쳐져 가지고 동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해석해 보세요. 내 희망은 너다죠. 너다. 너다. 그렇죠? 두 개를 붙여서 해석하면은 올리가 오로지 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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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를 수식한 게 되기 때문에 올리는 비동사에 한해서 동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유 진짜 이거 명사기 때문에 유일한 너. 유일한 너. 유일한이 형용사 뜻 있잖아요. 올리에도. 그렇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누가 꾸며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석을 명확히 할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유일한 너다라고 하든 오로지 너다라고 하든 해석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해 됐죠? 좀 뭔가 되게 유연하지 않나요? 플렉서블 하지 않나요? 대박. 뱀. 자, 그다음. 자, 유라는 또 명사가 나왔죠. 아까 여기 동사 아니죠? 그렇죠? 동사 네모. 뭔가 약간 너무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한게좀 그런데. 그래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너 대명사지만 지금 아직 대명사 안 배웠기 때문에 명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both 샀다란 뜻인데요. 요게 원래 현재형이 by인데 3단 변화가 both, both가 됩니다. both 이렇게 both 똑같이 3단 변화. 현재, 과거형, 과거 분사형 하기 때문에 both는 과거 형태이긴 하죠. 그렇죠? 동사 취급하면 이거까지 알 필요 없어요. 지금. 그렇죠? 나중에 배우면 되고. 일단은 동사고 그다음 큐트가 형용사죠. 귀여운 인형이라고 했으니까 인형을 꾸며주고 있죠. 인형은 명사고요. 됐습니까? Yesterday, 어제죠. 그렇죠? 어제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누구 꾸며주죠? 어제 귀여운이에요. 어제 인형이에요. 어제 너예요. 어제 샀다는 거예요. 어제 샀다는 거죠.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됐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I 대명사지만 명사 취급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invite 초대하다라고 했으니까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저 이렇게 보는 게 편하나요? 여기 빠지는데, 근데 제가 등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my는 형용사라고 했고, family는 명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to the party 나왔는데 party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party가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고, to the party 요거는 부사입니다. 부사. party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이거 지우고 그래도 이거 문장 배우실 때마다 하나씩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 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보트 같은 거 괜찮죠? 동의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투라고 나오잖아요. 투가 나중에 이제 우리 이거 정리하고 이제 내일이면 내일? 내일이면 전치사를 배울 거예요. 전치사 투라고 하는 건데요. 이 to라는 게 뜻이 뭐뭐로 뭐뭐에게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려 있어 이렇게 너에게 그리고 뭐뭐까지 이렇게 이제 또는 뭐뭐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 the party. 근데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부사구고 파티로 가족이에요. 파티로 나의예요. 파티로 초대하다예요. 초대하다죠. 그렇죠? 동사 수식입니다. 이해 됐죠? 그 다음, he, 대명사니까 명사 취급하고, 그 다음, will, overcome. 자, overcome이 지금 동사죠. 그렇죠? 극복하다죠. overcome 극복하답니다. 자, 그의라고 했으니까, 그의는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은 형용사 취급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difficulties, 어려움. 어려움, 이렇게 명사 취급하겠습니다. 그는 극복할 것이다. 그의 어려움들을 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5번인데요. 5번.
difficulty, unfortunately 나왔죠, 그렇죠? 여기 보이나요? 네, 이게 불행히도란 뜻입니다. 불행히도 비가 내렸다 이거거든요. 비가 안 오길 바라는 사람이었나 봐요, 저같이. 저는 비 오는 거 우울해서 싫거든요. 자, unfortunately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부사입니다. 불행히도, 불행하게도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문장 앞에 나왔을 때 요게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불행히도 비가 온 거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문장 전체를 꾸며줬다고 하는 것이고, 비가 왔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좀 보고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한 개는 일단은 요 3번 문장, 4번 문장에 있는 이 will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동사를 배웠으니까 추가해서 우리가 배우면 될것 같습니다.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도울 조자를 써가지고 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 의미를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조동사에 아까 배웠던 will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만 배우겠습니다. 이것은 뭐뭐 할 것이다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사랑할 것이다. 공부할 것이다, 갈 것이다, 올 것이다. 자, 가다, 오다, 사랑하다 이런 건다 똑같죠. 하지만 내가 미래를 미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공부할 것이다. 공부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에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의미를 도와주기 때문에 도울 조자를 써가지고 조동사라고 합니다. 동사 취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따지면 동사 취급 해버리면은 지금 will도 동사고 invite 동사인데 동사가 두개 아닙니까? 그러면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지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지만 하나 정해드릴게요. 문법적으로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다. 이해됐죠?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다입니다. 그래서 will과 invite 둘다 동사가 될수 없기 때문에 invite가 동사로 취급되고, 원래 동사니까 will은 조동사로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만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will이 뭐 시제를 받는다 뭐 이런 거뭐 이런 거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동사라는 것이 할 것이라는 뜻이고 동사 취급은 안 되지만 동사를 같이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문법적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마지막. 네. 조동사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 쓸게요. 네. 조동사가 나오면은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외워두세요, 그냥. 네. 나중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외워놓으세요. 조동사 나오면은 저 invite 동사 원형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will 다음에 overcome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지치셨죠, 그렇죠? 하나만 더 배울게요. 자, it 나왔는데요. 여기서 it이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It rained. 비가 왔다. 이것은 비가 내렸다. Rain 자체가 비가 내리다는 뜻이 있어요. 동사 뜻이 있어요. 근데 비가 내리다는 말 하고 싶은데 이것은 비가 내린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it은 날씨와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때 쓰되 해석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인칭 주어라 합니다. 비인칭 주어. 이라고 할게요. 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됐습니까? 선생님, 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없는 문장 솔직히 다 주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령문 빼고는, 명령문도 원래는 뭐너어이 마우스 찾아, look for the house, look for the mouse라고 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은 이 안에 look 앞에 you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명령문도 생략된 주어가 있는데 문장에 주어를 빼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럼 좀 약간 어색해서. 예, 빼도 상관없다고 문법에서 만들면 상관없겠죠, 그렇죠? 근데 어색하다고 해서 it을 갖다 넣은 겁니다. 해석은 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날씨를 표현하거나 그리고 또 해석이, 날씨를 표현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it은 무슨 it이다? 비인칭 주어이시다.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오늘 끝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정리했죠? 자, 오늘 뭘 배웠죠? 그쵸. 명사 배웠고, 명사를 정리했고, 조사 정리했고, 형용사, 동사, 부사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1부터 5강까지 배웠던 거를 6강에서 총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를 배울 건데요. 완벽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꼭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허쉬였습니다. 뱀! 예! 안녕!